안녕하세요. 허브 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G2파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원전 때문에 움직였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이게 무중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양봉을 제가 이런 걸 기다리긴 했죠. 이런 양봉을 기다렸는데, 이 양봉이 형성됐던 이유는 그동안에 우리가 원전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뭐 결과치가 나온 게 없었어요. 수주 물량을 따낸다거나 아니면 뭐 계약을 해갖고 돈을 얼마를 받았다거나 이런 실질적인 내용이 없었는데, 뭐 이집트를 시작을 해서 사우디, 그다음에 체코, 영국 이런 쪽으로 순차적으로 조금 계약이 진행이 되거나 수주를 따온다라고 하면은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액션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액션이, 이런 것들이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걸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는 한 차례 조정을 받으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해갖고 이런 매매가 조금 진행이 되다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면서 전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양봉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뜬금없이 이제 갑자기 장중에 무중한다라고 해갖고 잠깐 정지가 됐다가 풀리면서 상한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생각했던 이후로 올라간 거는 아니다 라는 부분을 어저께 말씀을 드렸죠. 물론 어찌어찌 했던 간에 올라가고 이 라인을 돌파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나름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아, 이 구간을 한번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무중으로 이렇게 돌파를 했는데 지금 무중에 대한 종목들 한꺼번에 다 돌려보지는 못하겠지만, 모아다이타 이래요, 그쵸? K옵션 이래요. 그 다음에 뭐 공구우먼도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뭐 피코그램도 무중이 진행이 되진 않았죠. 조광이라든지 실리콘트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권리락이 나오기 전에 여기서 좀 단기적으로 노는 것들을 매수해도 되지 않나?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매수를 하지 않고 조금 기다리자. 네, 조금 기다리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영상에서 요 자리에서 들어가는 부분을 보류하자. 그리고 권리락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액션이 나오는지를 좀 기다려보자. 그리고 권리락이 나왔을 때 과연 이게 뭐 실리콘트라든지 조광이라든지 K옵션, 모아데이터, 뭐 공구우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또 올라가는지를 보자. 그리고 눌릴 때 어떤 눌림이 나오는지 보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이 G2파워에 대해서 공격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고, 여기 구간은요, 여기 구간은 이미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의 구간입니다. 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터치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종목을 완전히 포기를 해야 되느냐? 또 그거는 아니죠. 무중으로도 연관이 되어 있겠지만은,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보고 있었던 그 수주 계약을 했다 이런 이슈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과연 주가에서 어떤 반영이 있을 것인가, 반응을 할 것인가, 어느 자리를 만들어 놓고 저런 이슈가 나올 것인가 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너무 급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만 좀 요약하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뭐 무상증자가 나오면 이제 권리락 날짜, 이게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말씀을 드렸듯이 뭐 모아데이터라도 뭐 무상증자를 한다 라는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조정받는 구간에서 매수해갖고 이런 거를 한번 노려보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아닙니다. 네, 이런 거는 아니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G2파워도 한번 정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원전 관련된 이슈는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가 나올 때 과연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죠. 네, 그 점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원전 이슈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데, 한미 원정 MOU를 좀 임박을 했다, 지재권 문제 삼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원정 관련된 이슈들이 나와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수주, 계약, 이런 이슈가 실질적으로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떨어지는 이런 구간에서는 조금 보류하자. 여기선 굳이 우리가 무섭게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좀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 보시고 나서 천천히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HRB 2019입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문의 남겨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희 뭐 무료 체험 신청해 놓으시면은 저희가 안내 다 해드릴 거예요. 저 이벤트가 내일까지만 진행을 할 거거든요. 1년에 150만원이요. 굉장히 저렴하게 모시고 있으니까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이번 주도 고생 많으셨고 오늘도 고생하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감할 건데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요.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